자, 오늘은 뭐 캠핑을 즐기는 건 아니고요.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요새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고 있는 핫한 괴물 사이렌 헤드. 제가 오늘 이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직접 만나러 가볼 거예요. 이 숲에 사이렌 헤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왔어요, 제가. 사이렌 헤드 제가 직접 잡으러 가볼 겁니다. 자, 이게 근데 마인크래프트 이게 윈도우 에디션이라 이거 제가 스킨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기본 스킨으로 오늘은 갑니다. 자, 마인크래프트 사이렌 헤드는 얼마나 무서울지 한번 보자고요. 이 마크 세계에서 사이렌 헤드 직접 마주치는 건 처음일 것 같네요. 바로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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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다. 사이렌 뚜뚜뚜뚜. 자자자자자. 지금 이제 사이렌 헤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우선은 사이렌 헤드 하면은 딱 그 뭐라고 해야죠? 아 뭐야? 아 얘 왜 이래? 어, 야 휴대마! 어? 야야 나 죽었어 이러더. 야 뭐야 이거? 아 제발. 아. 근데 뭐 살았습니다. 예. 갑자기 집으로 워프가 됐는데요. 똑똑똑 계십니까? 오야. 이거 뭐 여기 은신처로는 안성맞춤이겠어요. 어? 뭔데? 뭔 소리인데? 사이렌 헤드가 나왔나요 설마? 어디 있는데? 야 울린다. 오!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지금 목표가 뭡니까 이 게임에? 어 이거 계속 막 순간이동하는데? 어? 야 저기다. 뒤에 지금 쫓아오는 거 같네. 맞네. 저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우선 여기 숨어야 돼. 어? 코드? 아니 코드 또 뭔데? 아 라인 잠시만 코드. 아야 너무 시끄러워. 공포 그 자체인데요 이거. 아 저 앞에 있다. 지금 그러면 이 게임의 목표가 말이죠 저 사이렌 헤드의 시선을 피해서 코드를 찾아서 저 문을 열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코드를 찾아봅시다. 일단은 저 문을 열고 들어가야 예 제가 조금 안전해지진 않을까 싶어요. 아까 보니까 주의사항으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던데 왜죠? 하지 말라는 짓은 하지 맙시다. 미더 때문에 죽었다고 뜨네. 원래는 이 사이렌 헤드 마크에서 좀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무섭기는 해. 잘 만들긴 했어. 일단은 스태미나를 좀 아낄게요. 아직까지는 좀 사이렌 헤드가 없어. 까꿍. 그 소리 들린다. 코드가 근처에 있습니다. 아직은 이거다. 아까 이거였던 것 같은데. 코드 이거죠? 코드 이거 맞지? Nope.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냐고? 아, 난 진짜 안 되겠어. 뭔가 저건가? 얘는 또 뭐야 이거? 코드 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는데요 이거? 깰 수 있냐? 조심스럽게 이번에는 살살 가볼게요. 이게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아! 여러분들 사이렌 헤드는
큰일 났다. 나 이거 정도면 거의 버그 걸린 수준 아니냐? 부활하자마자 죽는 건 좀 아니지. 탈출하고 싶어요 나도 이거. 뭔데? 자, 사이렌헤드. 방금 뭐 봤는데 나만 봤어? 아! 근데 이게 계속 부활해도 완전 리셋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건가? 아 이게 아니야. 맞네. 여기 근처에 있으면은 이런 코롬 코드가 나옵니다. 아까 여기 근처에 코드 하나 있었거든요. 야 아까 봤었어. 분명히 봤어. 어디야? 어 코드 여기 있다. 이거. 뭐야? 당신 누구세요? 어머. 그래도 아까보단 이제 좀 덜 무서워졌어요. 아 이제 이쯤이면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 저거 뭐야? 저기 좀 수상해. 나 발견했어. 뭔지 모르겠지만 저 멀리 무슨 이상한 열차인가요? 뭐 숨겨놓은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사이렌에도 조용합니다. 어? 아 뭐야? 아 처음 있던 장소구나. 히스 커밍. 아 진짜. 왔다 도망쳐. 뭐 죽지도 않고 아주 그냥 계속 쫓아오는구나. 응? 아 왔다요. 야마 죽일 수 있나 이거? 어림도 없는 스토리. 아우. 네 이제요 여러분들 슬슬 친숙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사이렌헤드. 아니 근데 갑자기 나왔다가가 사라지고 순간이동 스킬까지 있으니까 이건 뭐 도무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이게 3개 찾아야 되는데 어디가 있는 거야 도대체가. 아유 희댕이도 말이야 말도 안 듣고. 어? 3개째 찾았다. 아이씨 가만있어. 자 남은 코드 단 3개 빨리 탈출하겠습니다. 어? 저기있다! 하나 더 발견! 어디야? 자 4개째? 자 이 주변을 샅샅이 뒤져야 돼요. 그래도 막 미친듯이 어렵게 만들진 않았네요. 이게 뭐 맵이나 이런 거 잘 찾으면은 생각보다는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플레이하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지금 눈숲 쪽에 있는 구간으로 왔거든요. 여기는 사이렌헤드가 저를 발견하지 못하는 장소인가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여기? 여기쯤에 하나 여기 완전 다 눈밭이라서 이런 데 있을 법도 하거든요 느낌이. 한번 쭉 올라가 볼게요. 여기 어? 어디야? 뭐야? 코드 떴는데요? 어딨지? 야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 있다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코드 발견하자마자 지금 눈치 까고 사이렌헤드가 근처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오케이 하나 발견. 이제 탈출각 진짜 잡아야 되겠어요. 이 뭔가 고요 속에 언제 이게 사이렌헤드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아주 좋습니다. 이 나머지 한 개만 빨리 찾아볼게요. 이쪽으로는 제가 지금 한 번도 안 가본 거거든요. 굉장히 좀 느낌이 낯설어. 어? 찾았다. 마지막 코드. 뭐야? 어디야? 코드. 됐다. 이제 관제탑으로 돌아가세요. 자, 이제 모든 코드는 획득했기 때문에 사이렌헤드에 걸리지 않게 단숨에 돌파합니다. 나와. 지금 너랑 너 상대할 시간 없다. 나오라고 씨. 이씨 너 상대할 시간 없다고. 어차피 연결하면은 바로 탈출 가기인가요? 탈출 가나? 열어. 그렇지. 아. 어디까지 기어들어와. 자 드디어 관제탑에 들어왔습니다. 탈출 성공인가요? 음악을 올려라. 아늑한 마이
하우스 입장. 어? 도와주세요. 다행히 사이렌드의 위협으로부터 모두 피했고, 그리고 이제 헬기가 저를 태우러 왔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예요. 잘 있어라 사이렌드. 임마 나는 간다잉.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잘 만들었네요. 뭔가 심플하면서도 그 사이렌드 분위기 아주 잘 연출했어요. 훌륭했습니다. 자,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눌러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또 다른 사이렌 헤드 홍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